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건물에 YDP 미래평생학습관이 들어섰습니다. 군은 맘든든센터와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등 평생학습 대표 도시가 되기 위한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2016년 6월 대림동 소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남부학습센터가 양천구 목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군은 이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YDP 미래평생학습관으로 조성했습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화된 장비 기술 발달과 그에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나이나 성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평생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1층에 북라운지와 맘든든센터, 3층에는 강의실과 동아리실이 있습니다. 4층은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과 IT 스마트 교육장, 5층에는 강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YDP 미래평생학습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과 국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준비된 만큼 자기 개발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하여 국민 개개인의 미래 역량을 위해 성장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등포구는 YDP 미래평생학습관이 국민의 배움과 성장의 거점이 될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학습 동아리 운영, 재능 기부 문화 활성화에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하드웨어 측면이고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평생 학습을 또 지원하는 그런 거를 우리 구 차원에서 구에 함께 고민 중입니다. 아마 하반기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전국 최초로 아마 그 국민들께 평생학습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실시될 것 같습니다. CNB 뉴스 이민희입니다.